신영수 후보님 국회의원 하실 때 국토해양위원 하셨지요. 아, 그때 순환구호법 개정해가지고 이 순환구호, 즉 인명구조물을 민간단체가 돈벌이로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만드셨습니다. 무려 3일씩이나 해군의 UDT 또는 민간 잠수사들이 그곳에 잠수하지 못했습니다. 이 순환구호법, 물론 공동 발의했습니다. 하는 과정에서 순환을 구조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을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물론 대표 발의는 딴 의원이 하셨고 또 민주당 의원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국회 논의를 거치고 논의하는 과정, 소위원회 전체 회의, 본회의, 본회의 다 통과시켰습니다.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. 법 자체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단,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문제는 저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 우리가 집행을 보다 좀 잘할 수 있었으면 되지 않겠는가. 이 문제는 국민 전체가 분노를 해야 됩니다.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.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.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. 그때 이 문제는 개인적인 법률을 공동 발의한 책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이 계기로 해서